하지만 역시 막아냈고요. 네, 골이 좀 짧았죠? 예. 오! 김종규의 깊숙한 태클. 네. 전성수에게 아주 깊숙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지금 선수들이 엄격 붙는데요. 네. 지금 안익수 감독까지 끼어들어서 선수를 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찾아왔어요. 윤종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항의를 좀 거칠게 했던 기성용 선수에게도 경고가 나갑니다. 이 태클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팀 선수들이 엄격 붙었던 장면이었고요. 출발했습니다. 윤종규. 아, 예. 네. 결국 양팀의 경기는 이렇게 득점 없이 0-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서울 선수들 총 공격을 동원해서 네. 공격을 해봤지만 또 득점에 실패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좀 선수들끼리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익수 감독이 좀 진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권한규 선수와 기동용 선수의 네. 뭔가 말씀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뭐 축구에서 뭐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요. 우려하는 뭐 다른 부분은 없었고 충돌하는 장면에서 뭐 밀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축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거를 뭐 문제 삼고 싶진 않고요. 그냥 단순히 저희 선수와 또 상대편이 가담하는 그런 충돌이었고 뭐 끝나고는 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스스로 또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